세상에 먹방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먹방신님, 제발! 오늘은 제가 고기만 먹을 수 있게 제발 고기만 내려주세요! 고기! 좌선세! 내가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제주의 고기들을 선사하노라! 삼고! 굽고! 찝니다! 육즙폭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다들 묵하세요! 먹방신이 제게 고기를 허락한 이곳 성읍마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따뜻한 국물로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기! 네! 성읍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강발을 이렇게 끓여놓은 족탕, 발, 족만 후구려서 진한 국물을 냈다는 거. 후구려낸 족탕 한 그릇! 모유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굉장히 지금 순수한 맹탕이에요, 맹탕. 순도 100%를 자랑하는 족탕. 여기에 간을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내 미각 지뢰. 지금 국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젖고 있는데 걸쭉함이 느껴져. 그냥 이건 무슨 스프, 습이죠, 습.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열이 팍 나가지고 이제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이죠. 와, 이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친구, 그냥 걸쭉하게 그냥 마그마가 그냥 내 안으로 그냥 들어가듯이 푹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 연하디연한 아강발은 누구의 것이냐? 이건 역시 제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뭔가 흡사 도가니탕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 야들야들한 아강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대지 않고도 뼈가 저절로 분리됩니다. 쏙쏙 빠져버리는데요? 와우! 정말 부드럽습니다. 냄새 하나 안 나. 절대 냄새 안 나. 이건 진짜 그냥 도가니탕. 와우! 그 다음은 제가 고기. 과선생에게 고기란? 나의 인생? 고기 is my life.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지상 최대의 오케스트라. 돼지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었을 때 굉장한 육즙을 쏟아낸다. 예전엔 이런 목살은 응? 목살 이 위에 덜미살 이 부분을 회로도 먹었던 게 돼지고기예요. 아, 육즙이 한 육즙 막 튀어나오네. 아.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회 기름칠 좀 했으니 이제 좀 더 담백한 고기를 맛볼까요? 렛츠 고기!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말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 이곳은 말고기 전문점을 제주에서 최초로 운영하신 그런 식당입니다. 뭔가 이게 뭐 찍어 먹으라고 간장 종류 같아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으아! 힘이 불끈! 허! 야, 말뼈 액기스! 이 말뼈 그리고 말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직접 다 만드시는, 일단 음식을 먹어봐야죠. 탕이 구수한 맛이라면 말사골탕은 어떤 맛일까요?
먹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꽁 메밀각. 그 제주 전통의 그 꽁 메밀과 칼국수와의 그런 맛? 깔끔한, 담백한 그런 칼국수 맛, 그런 국물 맛입니다. 오. 말갈비찜이 달짝지근한 간장옷을 입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깃결 사이로 촉촉히 밴 양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번엔 육회 맛보러 가죠. 와, 마그마 분출. 촉촉한 육회 노른자 마르기 전에 잽싸게 후루룩. 아, 시원하다. 이 감칠맛 쫙쫙 달라붙는 이 맛. 숙성되어 감칠맛이 나는 게 육회라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육사심이죠. 간장에다가 말고기는 소고기와 좀 달리 이 담백함이 정말 좋아. 말고기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맛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렇게 교과서 한 박스까지 먹었는데 고기의 냄새라고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겠어요. 질기다 라는 맛, 뭐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오, 이 말고기의 특징 아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함유돼 있어서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저지방에 굉장히 좋은 그 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예요. 성업에 오면 먼저 말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게 제주의 최초로 말고기 전문점을 시작한 곳입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고기로 시작해 고기로 끝내리. 고기의 길은 창대하도다. 맛있게 매운 고추장 양념, 아낌없이 들어간 양념 불고기 되겠습니다. 네, 성읍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흑돼지 두루치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우, 파채가 지금 파가 엄청 많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념된 이렇게 뭉뚝뭉뚝 썰어진 이렇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쑥전, 쑥전. 아, 요즘 전에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지. 또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거 빠질 수 없지. 제주도 그 좁쌀 막걸리 아세요? 좁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마린! 지글지글 볶다가 파에 숨이 죽으면 여러분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아우, 소리 봐. 아, 소리 봐. 아, 행복한 소리.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두루치기 볶아지는 소리. 이거 그냥 밥도둑. 와, 일단 밥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더 밥 볶아 먹기. 원래 그런 거 아니? 지금 이쯤 되면 단 없이다, 그냥. 고기와 야채궁합, 환상이죠, 환상. 특히 성읍마을에는 고사리와 고기를 같이 내오는 식당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돼지기름에 볶은 야채, 어찌 맛이 없으리요. 두루찌개 넣는 이 고사리 굉장히 독특합니다. 와, 지금 양념에다가 같이 볶아지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더 단맛이 더 증가하는 듯한 느낌? 신개념 쌈에 도전한다. 쑥전 돌돌 말아 입으로 착진. 저는 고기는 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쑥탕이 싹 하면서 이 겉에 쫄깃쫄깃한 게 모든 재료의 맛을 다 느끼게 해줘. 예, 정말 이 음식만 먹어봐도 그리고 이 반찬만 먹어봐도요 20년 한 그런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초가집의 기운을 받으면서 먹는 정말 달콤하고 꿀맛입니다. 후선면 성읍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신의 가호가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